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연금 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 생각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에는 무려 연봉리 5%로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연금 보험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지사의 참 좋은 회밀레 라이프 종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100세 시대의 든든한 노후 준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점검,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노후 준비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현입니다. 지금 시중금리는 1%대죠. 하지만 만약 금리를 5% 넘는 복리를 주는 데가 있다면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플랜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여유가 있으면 저축을 하고 싶죠. 하지만 마음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만약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 돈이 목돈이 되면 어떻게 이 돈을 굴려서 큰 돈을 만들지 고민이 되는데요. 내가 목돈이 됐다. 주식, 부동산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자니 큰 돈이 들죠. 그리고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묶일 수가 있죠. 그렇다고 주식을 하자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가 있고요. 금리 높은 저축은행을 택하자니 왠지 불안하고, 그렇다면 만약 5%가 넘는 복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보장은요, 일신합입니다. 목돈을 맡겼을 때 원화, 달러 선택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5%가 넘는 금리라는 거고요. 확정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5%가 넘는 복리를 계속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안정적인 달러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러는 세계 공통 화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퇴 후에 만 원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수입이 있을 때는 만 원은 쉽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는 시기에는 만 원이 아마도 1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은퇴가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가오는 은퇴가 즐겁지 않은 이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없고요. 이 돈이 언제 끊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내가 아파서 혹시나 어떤 병이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치료비가 들지 알 수가 없고요. 받은 퇴직금을 굴려서 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잠겨두면 좋은데 이 퇴직금은 어떻게 굴려서 쓸지, 사실 무슨 일을 하자고 생각을 하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일하던 시기에는 사실 자신감이 넘칠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기회가 한 번뿐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 취업난이 낮습니다. 취업난이 힘들죠. 데리고 있는 자녀가 취업을 마냥 못했다. 돈이 없다고 자꾸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면 부모로서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노후가 행복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런 연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1억 원까지 비과세, 전혀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금액을 매년 똑같이 평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긴 돈을 장기로 거치를 한다면, 오래 맡겨둔다면 계속 매년 5%의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해서 돈을 필요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이라 불안하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 보험은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주식이 오르건 내려간, 경기가 나쁘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장은요, 하나로는 3천만 원, 달러로는 3만 달러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수 있는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85세까지는 연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즉시로 매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종신토록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장한 맡긴 돈이 내 나이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면 적고요.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은 지급률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장애 80% 휴장애 시 납입 면제가 되면, 납입은 아니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노후소득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돈을 내 나이에 맞게 저 확정된 금액으로 매년 받는데, 거치 기간에 연 복리가 5%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매년 올라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경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오르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환율이 상승합니다. 달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가 않고요. 원화와 달러 연금 비율입니다. 만약 40세 분이 연금을 개시를 할 경우에 45세부터 개시가 가능한데요. 즉시 개시하면 4%. 그리고 맨 뒤로 보시면 75세분이 그 다음 달에 연금을 개시할 경우에는 5.2%의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를 매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별 거치하는 지급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세 여성이 15년을 거치한다. 그러면 55세겠죠? 7.89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50세분이 이 돈을 15년을 거치하면 8.73%의 이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래오래 놔둘수록 금리의 효과는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연금을 준비하실 분들은 50세나 55세, 60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즉시 연금을 받고 싶으시면 4.61%고요. 만약 5년이나 10년 이렇게 거치를 하신다면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로 이 55세 여자분이 이 일시납으로 5만 달러를 맡겼을 경우에 즉시로 그 다음 달에부터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4.4%입니다. 근데 이것을 매년 하지 않고 10년을 만약 놔뒀다. 그러면 처음 대비 7.16%의 확률이고요. 그리고 연복리가
이 사이에 매년 5%가 내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매년. 그러면 이 보장은 55세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납입을 했을 경우에 보시겠습니다. 요 거치기간이죠. 요거에는 매년 5%씩 내가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고요. 만약 이분이 1억을 70세에 개시한다. 그러면 연간 748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시 연금을 개시하시면 360만 원이지만 15년을 거치하셨다면 연간 748만 원.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목돈을 갖고 있는데 딱히 어디다 투자를 할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더 많은 노후를 위해서 즉시연금은 3.8%부터 5.2%까지 확정되게 매년 받을 수가 있고요. 최초 지급된 것을 평생 확정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금리 변동이나 투자 수익률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치하면 거치할수록 연봉이 5%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90세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돈은 계속 받을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달러나 원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달러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지? 네, 남은 내가 낸 돈에서 남은 연금액만큼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사망을 한다면 내가 낸 돈과 연복리 5%씩 늘어나는 돈 둘 중에 큰 금액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은행에 맡겨봤자 1%밖에 안 되는 돈을 크게 연복리 5%로 투자를 하신다면 내 노후는 그래도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수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노후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은요, 일시납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 살펴드렸습니다. 이 나이별로 연금 수령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거치를 해놓는 경우에는 매년 연금 수령액이 5%씩 늘어나는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세계 통화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 보험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근석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증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까요? 예, 오늘은 그 D사의 참 좋은 패밀리 라이프 종합보험인데 2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진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보험 증권에서 제가 좀 선택 여러 가지 다양한 특약 중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내용의 어떤 깊이를 좀 알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 보험은 이제 2017년 5월 달에 가입한 보험인데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이제 만기로 보장받는 그런 보험인데 이 증권을 딱 제가 구조를 보니까 아빠가 계약자 피보험자로 돼 있고 생존했을 때 보험금은 아빠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혹시 이제 유고라든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수익자를 이제 딸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익자 지정을 잘했다 또는 뭐 나중에 어떤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 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아빠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하나라 그러면 이게 이제 후견인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성년이 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미성년이 될 거는 또 이게 이제 서울가정법원 이런 데서 그 후견인 심판 선임 재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 절차도 사실 복잡하더라고요. 피곤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부모들이 다 있을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정하는 거는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이다 보니까 여러 특약들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 많은 여러 특약 중에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분쟁이 많은 이 점막내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사암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 관련 암이 어떻게 약관에 구성되고 질병 분류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요거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급성심근경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 뇌경색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 예. 이게 이제 많이 비교되고 또 2017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진단비가 새로 나오면서 보장 범위를 넓혀놨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같은 보험인데 조금 더 보장이 넓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 다시 말해서 2년 전인데 2017년 5월 달에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또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없더라고요. 이 정권에서는요. 예.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시기에는 진단비를 보험회사에서 이 선택 특약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수술비는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마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특약은 가입을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비파열 대동맥류 수술 이거 이제 꽈리라 그러는데 이 수술하면 이게 1,0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 어떤 꽈리라는 게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월 이제 152,700원 정도 내고 있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내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종합보험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은 대장 점막내암입니다. 이 진단비는 이제 대장 점막내암으로 진단받으면 1회 환에서 10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이 좀 작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약관 조항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문구 제가 지금 밑에 이제 하얗게 정리된 이 문구 즉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예. 이 규정을 사실 제가 금방 읽었는데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해 안 되거든요. 제가 사례를 좀 드려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보험 들 때 만약에 고혈압이 있었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숨기고. 예. 그런데 고혈압 관련된 거 치료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내가 아팠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장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 이렇게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다만 이제 보험 들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 경과됐기 때문에 보상은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담보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보장이 가능한데 문제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지 않지만 만약에 고혈압인데 내가 뭐 뇌출혈이나 뭐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단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약관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질병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연관된 질병까지 확대해서 가면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 해석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런 게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 약관의 어떤 정의나 개념을 보시면 대부분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해서 그 암세포가 뭐 악성인지 경계성 양성을 판단해가 진단을 내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장 점막내암에 대한 어떤 약관 규정을 보면 대장 점막도 여러 층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에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갛게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점막층 중에서도 이제 상피에 암세포가 머물러 있느냐, 그 다음에 기저막, 점막 구유층, 점막 근층 되게 어려운 용어들인데 어디까지 침범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암의 병기가 달려지고 대장 점막내암으로 보냐 아니면 대장암 1기나 2기로 이렇게 보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점막 하층까지 침범해 버리면 대장암으로 C20으로 좀 가능한 거고요. 그 전의 경우에는 대장 점막내암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장암 같은 진단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 약관의 내용 이걸 좀 숙지하셔 가지고 본인이 받은 진단서하고 비교 후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지 몰랐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2010년도 이전인데 이제 보면 직장 유암종이라든지 뭐 우린 카시노이 종장 신경 이런 부분들에 사실 굉장히 많고 판례 가서 이긴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가 이긴 경우 있고 소비자가 이긴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개별 소유자들이 가입한 보험 시기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갑기 경제 또는 기각 경제에서 네 가지인데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인데 얘는 이제 한 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각각 진단되면 준다는 거고요. 이건 여기서는 이제 100만 원을 가입했는데 여전히 이제 가입 금액은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2천만 원, 뭐 그쵸.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 관련 암인데 생식기 관련 암이라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성의 생식기 또는 여성의 생식기에 어떤 암이 걸렸을 때 이 해당 보험 가입 금액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여기 이제 제가 밑에 박스에 이제 생식기 관련 암 진단 시 1회 안에 당연히 1회 안이니까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거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진단받았을 경우는 가입 금액 50%. 그러니까 2천만 원에 50%가 1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1년 이후에 진단이 되면 100%인 2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용어 중에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계사분들한테 이야기 듣겠지만 면책기간하고 이제 감액기간이라고 있는데 면책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 우리가 보험 들고 나서 90일 안에 암 진단 받으면 보장해지지 안 되죠. 않는다. 예. 그런 게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안 물어줘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 감액기간이라는 거는 보험금은 주는데 일부 지급하는 거죠. 감액에서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험금은 그러니까 보험금이 없는 게 아니고 보험금은 있는데 다만 그 기간에 제한을 둬서 금액을 낮추는 거죠. 50%, 뭐 100%. 그러니까 면책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료를 지급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아예 없는 아예 거고 없는 네. 감액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감액 기간이 다시 말해서 진단 시점이 어느 1년 미만이냐 2년에 따라 가지고 50% 받냐 100% 이때 쓰는 용어가 감액이고 면책은 아예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90일 조항 이런 것들이 다 면책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생식기 관련한 분류표에서 약관 내용을 좀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분류가 되는데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남자 중에 이제 뭐 전립선이나 고함암에 걸렸을 경우 이제 C60부터 63코드가 이제 남성의 생식기에 관련한데 암 진단입니다. 이 코드 받으면 2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제 C50이 없어요. C50은 유방암이거든요. 근데 51부터 예. 5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뭐 난소라든지 뭐 태반 이런 데 관련된 암 걸리면 여성 생식기 관련 암으로 분류하고 진단비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코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보시고 거기에 해당된 걸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성 신경경색 진단비인데요. 이 급성 신경경색 진단비도 이제 어떻든 간에 보험 기간 중에 급성 신경경색 진단되면 1천만 원인데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암처럼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준다는 거고요. 예. 여기에 있는 이 1년 미만 50% 아까 그것도 조금, 나눠져 있네요. 예, 이게 감액 기간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관의 내용을 좀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생명보험사도 그렇고 손해보험사도 그렇지만 이 급성 신경경색 분류표 이런 분류표들은 다 그 약관의 후반부에 가면 다 별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걸 한 번씩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식선으로 이거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이 시기에 이제 2015년, 2017년 5월이거든요. 급성신경계 분류표를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급성신경계색정 I21, 그 다음에 후속신경계색정 I22, 급성신경계색 후 특정 현존 합병증에서 I23인데 그래서 급성신경계색 진단에서 질병 분류 코드가 I21, 22, 23만 보장되는 특약을 이분께서는 가입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 5월이니까 이 시기에는 보험사들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팔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이게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예. 이 진단비가 나왔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측에 좀 도표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급성신경계색 한 19%,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점유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진단 급성신경계색 진단이 10명 중에 한 20% 정도만 걸린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의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게 여기 이제 급성신경계색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1, 22, 23이 있는데 20, 24, 25 이게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 여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빨갛게 있는 이 급성신경진단 분류표를 받으신 분이 이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I20 협심증 진단비 받으면 진단비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넓으니까 이런 거를 가입하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진단비인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역시 1회 안에 주고 1,000만 원인데 여기도 감액기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봤던 것처럼 뇌졸중 분류표도 약관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I60부터 62까지는 뇌출혈과 관련된 진단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63부터 65, 66은 뇌경색과 관련된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뇌졸중 진단비가 생명보험사의 뭐 뇌출혈보다는 범위는 넓지만 뇌경색하고 뇌출혈만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꽈리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을 여전히 여기서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좀 보시면 뇌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뇌졸중이 67%, 그다음에 뇌출혈이 10% 정도니까 이 왜 보험회사가 이런 진단이나 이런 특약을 가입하고 파는지 그런 거는 좀 소비자 입장이나 시청자 입장에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범위가 좁고 발병 확률이 낮은 거를 많이 판다 그러면 그런 건 가입하면 고객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정말 표를 보니까요. 뇌혈관 네. 질환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랑 뇌출혈로 준비해놓으신 분이랑 무려 뭐 보장 범위가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인 606162 뇌출혈은 이제 보장받을 수 있고 뇌경색인 63 또 65, 66까지 되는데 64, 67, 68, 69 다시 말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뇌혈관으로 인한 후유증인 I69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정권에서도 뇌졸중 진단비가 뇌혈관 질환의 그 넓은 10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업셀링해서 좀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파열 대동맥류 수술비인데 이거는 이제 용어상으로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예. 파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찢어지고 이런 건데 이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대뇌동맥류만 수술했을 경우에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고 약간 규정을 조금 살펴보면 비파열 대뇌동맥류로 진단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치료, 다시 말해 수술이 직접적인 목적의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다만 이 경우에는 1회 안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 수술할 때마다 천만 원씩 지급된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지급되고 수술할 때마다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 또한 여기 이제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500만 원, 그다음 1년 넘어가면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 지급된다. 이렇게 약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관에 있는 이 비파열 대뇌동맥류의 정의 및 진단 규정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파열 대뇌동맥류 분류표라고 약관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분류는 뭐냐면 그 하단에 있는 거 보시면 파열되지 않는 아는 대뇌동맥류라 이거 I67, 67.1 얘만 예.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67.1만 대뇌동맥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술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건데 제가 요후에 이제 빨간색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중에 선천성으로 인한 대뇌동맥류인
Q28.3은 또 안 예. 해주겠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정확하게 이걸 딱 해당되게 돼서가지고 보험금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또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 박리라 그래서 아 67.1은 제가 보장된다는데 67.0은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예. 대뇌전 동맥의 동맥류 박리 아이 72.2도 72.5도 보장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꽈리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어떤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우선은 그 담당 뭐 집도이든 어디서 자기 코드가 되게 질병 분류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 예. 수술은 하셨을 거니까. 다만 이 코드가 어떻게 따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수술비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분류 코드가 중요하고 다만 여기에 이제 열거된 것처럼 선천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67.0, 그다음에 I72.5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그러면 이 비파열 대뇌동맥류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의학적으로 좀 살짝 한번 살펴보면 보통 이제 정상 성인의 한 10% 정도가 발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혈관이 이제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꽈리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어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불룩 이렇게 붓게 풍선.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도 이제 그 혈액이 공급이 되고 이런 막 부풀어되면 이제 몸 예. 이상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뇌 쪽에 발생한 대동맥류라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술을 하느냐 하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클립 결찰술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꽈리처럼 불어오는 부위를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탁 집어버리면 예. 집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수술. 그게 이제 클립 결찰술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 그런 건데 이 이제 꽈리처럼 생긴 이 대동맥류 안에 코일을 잔뜩 넣어 가지고 막아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정권에서는 만약에 이 수술을 두 번 했다 그러면 1년 지났을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제 보험금 수술비로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정권은 이제 D사의 참 좋은 해밀 라이프 종합보험인데 사실 이게 2017년 5월 달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진단비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진단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혹시 이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앞으로 이제 그 뇌 쪽이라든지 심장 쪽에 어떤 진단비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이 보장 범위가 좀 넓은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런 진단비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D사의 참 좋은 해밀 라이프 종합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했습니다. 겨우 2년 전에 가입한 증권이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등 혈관 질환 쪽으로 유리해진 증권입니다. 하지만 가입하실 때에는 진단비 부분이 없었다고 하네요. 겨우 2년 전에 가입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묵혀놓은 증권이 있다면 이 증권 안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훌륭한 전문가분들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걸려온 전화 중에 한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친구들하고 보험 얘기하다가 예. 제가 이 건강보험하고 알파 플러스 보험 증권을 보여줬더니 잘못 가입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보장이 부족한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좀 보험 이야기가 나오셨나 봐요. 네네. 자, 보험 두 건 가지고 계시던데요. 일단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제가 45세. 40대 중반이시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올해 두 건 정도 가입을 해주셨는데 뭐 점검을 받게 되신 계기가 이제 친구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나 봐요.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으세요? 보장 지금 보장이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예. 금액이 지금 좀 많고 예. 금액이 한 9만 5천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제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원하시는 보장이나 걱정되는 가족력 있으실까요? 예, 가족력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좀 약하고 신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네. 자 그럼 저희가 안수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2019년 올해 두건 가입해주셨네요. 새마을금고 MG 트리플 건강공제 증권 준비해주셨고요. 메리츠 화재에서는 더 좋은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을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9만 4천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올해 준비한 보험,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좀 아쉬운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심장 쪽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안수연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면 보험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이제 봤는데요. 네.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지금 네. 보면은 사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가 이제 준비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네. 보험이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 네. 상황에 안 맞으면 그건 좋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45살 정도 되셨으면 네. 지금 보시면 새마을금고건은 이제 비갱신이라고 해서 20년만 납입하면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고 네. 지금 메리츠화재 뭐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갱신 상품이라서 2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새마을금고께 이제 보장 내용이 좋으면 갱신을 같이 갖고 가는 건 정말 좋은 경우예요. 네. 근데 지금 비갱신 보험료가 안 오르는 보장이 좀 보험 그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암은 천만 원이고요. 트리플 뭐 이 조건이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수술비 약간 있는 건데 보장이 일단 암 천만 원은 좀 작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작은데 확률도 네.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좀 좋은 거였다면 갱신도 같이 갖고 가시면 보장의 크기를 늘리는 편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인데 네. 새마을금고께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네. 약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그 보험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시작이 그러니까 좋지가 않다면 빨리 지금 중도에서 멈추는 게 오히려 길게 보면은 더 큰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제가 네.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우선 암 같은 경우는 뭐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나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만약 뭐 간암이나 폐암 이런 경우는 뭐 4천만 원, 6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암보험은 한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 요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1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고요. 네. 지금 심장 쪽이 좀 약간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휴유장애를 오래 남깁니다. 뇌 같은 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중풍이 오거나 아니면 네. 심장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협심증인데 날씨에 따라서 갑자기 그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동반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거에는 그런 보장이 없었지만 100% 보장되는 뇌혈관, 허혈성 네. 이런 진단금을 네. 갖고 계시다면 네. 의사가 뇌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 약간 뭐 문제가 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뇌에 꽈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리고 네.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서 협심증이 악화돼서
그 다른 심장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혈관을 찾을 때 보통 네.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네. 비용이 만약 다른 병이 전혀 없으시면 뭐 몇천만 원으로 간단하게 준비하실 네. 수가 있지만 만약 합병증이 동반한 뭐 심혈관 질환이다 하면은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혈관이라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세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네. 대동맥이 막혀서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 뇌랑 심장 관련돼서는 반복적으로 보장되는 수술비를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네. 지금은 보험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지금이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뇌랑 심장에 관련돼서 이제 혈관 질환 진단을 받으시면 이 진단금이요 네. 2천만 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암 진단은 5천만 원 그렇게 네. 해서 진단금은 별도로 안 오르는 네. 보험료는 따로 이렇게 갖고 가시면 혹시나 네. 납입 면제 사유가 됐을 때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보험 상품을 결정하실 때는 한 네. 회사에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네. 이 회사는 뭐 진단금이 좋고 또 이 회사는 수술비가 좋고 그런데 네. 진단금을 선택하자니 수술비가 악하고 또 수술비를 선택하자니 진단금이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진단금은 진단금이 좋은 회사로 가시고 수술비는 네. 반복적으로 주는 보험이 보장이 큰 회사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진단금은 따로 뺐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네. 반복적으로 수술비 받으시는데 뇌나 심장 관련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억 원 받으시는 겁니다. 네. 진단금은 2천만 원이었지만 진단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수술비는 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수술할 때 1억이에요. 1억은 정말 네. 우리가 만지기 힘든 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보장이 되실 것 같고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분들은 생식기 쪽으로 많이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미 출산도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네. 네, 출산하셨기 때문에 뭐 자궁에 근종이 생긴거나 아니면 네. 뭐 신장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실 오십견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네. 어깨가 아파서 갔더니 뭐 어깨에 뭐 돌이 있어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수술 담석이 있어 수술하든 아니면 자궁 근종을 한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이런 네. 수술비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 수술비는 크게 관혈과 비관혈로 나눕니다. 네. 관혈 같은 경우는 수술비를 내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을 관혈이라고 하고요. 네. 비관혈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이 대안은 관혈이나 비관혈 수술의 구분이 없이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상해에 따른 후유장애 준비하시고 혹시나 내가 뼈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마다 준비할 수 있는 골절진단금 이렇게 구성하시면 진단금 따로 수술비 따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만약 내가 수술을 안 할 경우에는 진단으로 네. 보장을 받으시고 혹시나 진단받고 네. 수술까지 할 경우에는 덤으로 더 받으시는데 네. 지금 그 갱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한 5만 원 돈이 계속 20년마다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45세면 적어도 네. 한 번, 두 번은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네. 65세에 갱신하면 5만 천 원 갖고는 갱신이 힘들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9만 원대였다면 지금 이 플랜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네. 오르지 않는 보장으로 계속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지금 약 드시는 게 없으시면 뭐 준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네. 얼마든지 준비하실 네. 수 있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있으시다 하더라도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 네.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네. 앞으로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뭐 돈이 아깝고 이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좀 안 아프실 때 준비하시면 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되셨죠? 아, 예. 예,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40대 중반이시니까 앞으로 보장 좀 잘 받으시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 모두 보장이 좀 아쉽대요. 네.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하시고요. 네, 네. 뇌와 심장 관련해서도 진단비 그리고 받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네, 있어요. 네. 그런 네, 거 네. 포함해서 암보장까지 크게 넓혀드렸는데 지금보다 네. 보험료 조금밖에 안 오르시는데 보장은 훨씬 더 네. 넓고 또 무엇보다 네. 비갱신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네. 또 생각해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54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스노우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 탈구로 수술을 받고 보험사에 재해 수술비 등을 청구했는데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실사를 나온다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이근석 전문가님, 회사마다 좀 대응이 달라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보험금 가입,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장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문자에서 이제 내용을 제가 행간을 쭉 해석하면서 본 거는 우선은 이제 그 여기 재해 수술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 또 회사 같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해당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가면 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는 그 청구 서류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슬로프에서 아마 넘어지면서 탈구가 됐으니까 코드 자체는 S 코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키장에서 뭐 사건 사고 확인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급실 기록이라든지 요거하고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수술 기록지하고 분명히 이제 진단서에는 S 코드가 돼 있겠죠. 탈구니까. 예. 이거는 질병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질문의 이제 후반부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그냥 서면으로 바로 서류로 심사해가 주는 회사도 있고 또는 어떤 회사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조사나 확인을 필요할 경우는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구하시는 쪽에서 좀 서류를 좀 꼼꼼하게 못 챙기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조사 나온다 그러더라도 사실 있는 대로 팩터로 이야기해서 하면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손해보험사에 상해 수술비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생명보험사에 1종, 3종 또는 1종, 5종 종 수술비가 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수술이 있으면 뭐 2종이나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생명보험사 상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회사마다 대응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금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끝나고 따로 증권 보내주시면 살펴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자, 20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사망보험이 필요한데 종신은 부담스럽고 몇 년만 보장받으려고 하니까 소멸성이라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 가장 현명한 사망보험 준비 방법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종신보험은 필요한 건 다 알죠. 하지만 그 40대 가장이면 자녀분들이 아직 어릴 텐데요. 그래도 갑자기 가장분이 없으실 경우를 생각하시면 내가 만약 가장이 없으시면 그 만약 주택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주택 할부며 아니면 생활비 이런 거는 고스란히 그렇죠. 그 배우자분의 네. 몫인데요. 종신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종신 1억을 준비하자면 거의 뭐 2, 3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한 달에 2, 30만 원을 납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보장 이외에도 또 보장성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기보험을 준비하자니 그 돈은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돈이라 또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사망 보장을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는 뭐 1억 예를 들어 1억을 보장을 했다가 자녀분이 어느 정도 크는 시기인 뭐 60세, 70세 이렇게 계단적으로 낮아지는 보장은 낮아지면서 예. 나중에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으로 사망 그 장례비조는 남는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을 선택하시면 40대 정도면 한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만약 20년을 납입을 하신다고 하면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300만 원을 내고 내가 나중에 1,000만 원 정도를 장례비조로 받는다면
실제적으로 그 차이는 300만 원으로 1억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을 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자라려면 이 정도 한 5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군데 살펴보시면 충분히 방법은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셔서 이 장례비 등을 활용한다면 좀 보험료 낮춰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3153-2666번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유용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